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급등했던 대파와 달걀값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대파 소매 가격은 1kg에 6,299원으로 한 주 전보다 0.8% 하락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달걀도 같은 기간 한 판값이 7,565원으로 조사돼 한 주 전보다 0.4%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우는 등심 1kg 소비자 가격이 10만 3,052원으로 다시 10만 원대로 올라섰고 삼겹살은 2만 2,816원으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농업관측본부는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가정 내 육류 소비가 늘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며 다만 중기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 따라 점차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문경 오미자 추출 혼합물이 당뇨 전 임상시험에서 혈당의 증가를 크게 억제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새로운 기능성 제품 개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경 오미자 사업단은 2019년부터 한국식품연구원과 전 임상시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인비보의 의뢰에 오미자 추출 혼합물을 동물에 시험한 결과 혈당량 증가가 크게 억제된 데다 부고환지방 조직의 무게를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미자 사업단은 이번 시험 결과로 당뇨 관련 기능성 식품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주 지역 틈새 소득 작목인 해순나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봄철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해순나물은 두릅과 음나무, 오가피, 참죽 등 네 가지 새순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고 섬유질과 무기질, 비타민C 등이 풍부합니다. 2009년 지역 특화 사업으로 브랜드화한 해순나물은 이달 말까지 외서면 등 상주 전역에서 30톤 정도 생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